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픈 AI가 새 AI 모델 챗GPT4를 출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새벽에 그 쇼케이스 한번 보셨어요?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영화 허에서 나온 예, 예. 그 주인공이 그 AI 사만다하고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쇼케이스 봤더니 막 이 핸드폰을 대고 막 과호흡을 하니까 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안정하세요. 약간 이런 네. 거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얘기를 좀 들려줘? 막 이랬는데 드라마 톤으로 해줘 했더니 막 Once upon a time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못 봤는데 꼭 봐봐야겠어. 예, 로봇 톤으로 해줘 했더니 진짜 로봇 목소리를 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나온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이제 공식을 세워서 풀었는데 이거 맞아 그랬더니 맞아 나이슬리 다음 이러면서 되게 막 칭찬도 해주고 네. 이게 정말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뭐 강수량 그래프 이렇게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뭐 최고치와 최저치는 어떻고 이게 뭐 몇 년도 9월 달에는 그날 폭우가 와서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배경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 성능이 아마 그 전에 챗GPT4 터보보다는 뭐 두 배 정도 향상,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 50개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하고 이전에 대화했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얘가 정말 사람같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도 AI 탑재한 아이폰을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에 이 오픈 AI 기술을 넣기 위해서 좀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꺼낸 이유는 네. 사실 오픈 AI가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글로벌 대체수사 컨퍼런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가익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익의 첫 번째 세션 주제가 AI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 작년 말 올해 초 이 가익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네. 그분들이 하나같이 궁금해하는 게 뭐 이제 투자의 영역에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뭐 지금 뭐 사모대출도 궁금하고 세컨더리 딜도 커질 것 같고 뭐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데 산업 영역에서 보면 다들 AI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꿔줄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AI 기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네. 약간 막연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AI를 주제로 잡고 이제 1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세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어쨌든 간 이제 이 컨퍼런스라는 거는 발표자가 있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게 네. 보통인데 제가 어떤 분을 발표자로 모실까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실리콘밸리에서 AI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스트레이트 마인드즈라는 곳에 리처드 장 대표를 이제 모셔왔어요. 네. 근데 이분은 원래 IBM에 다녔고 과거에도 이제 이런 테크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2018년에 이제 나와서 AI가 될 거라고 보고 창업을 해서 AI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네. 마침 이제 가입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 와서 그분하고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임원으로 계신 분을 같이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 실리콘밸리의 VC의 거목인 앤드리츠 호로위치, 그러니까 앤드리슨 호로위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했던 얘기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먹어 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AI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없이 인류가 생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AI라는 게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만 해도 AI라고 볼 수 있고, 뭐 네. 스마트폰에도 다 AI 기능이 들어와 있고, 뭐 AI 스피커, 챗봇, 그리고 뭐 이 자산 관리 영역에서는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뭐 통역을 해주는 스마트폰도 나왔고, 이제 이 AI가 뭐 판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 할 수 있는 업무들 있잖아요. 뭐 판례를 찾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AI는 우리 일상화된 도구가 됐는데. 이 AI 산업의 티핑 포인트가 챗GPT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그러면서 이제 AI라는 게 확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네. 넘어선 건데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 20년간 보면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이제 이 AI 등장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AI는 원자력 혹은 이제 핵폭탄급의 이 과거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등장을 넘어서는 이제 인류의 삶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리차드 장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글로벌리 보면 AI의 82% 정도가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고 나머지 2위가 베이징. 약간 좀 의외죠.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뉴욕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인 이 두 도시가 AI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이제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AI가 어떤 쪽으로 갈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미에 지금 힌트를 주신 그럼 투자에 있어서 AI를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그러니까 사실 AI 네. 투자하면 다 모든 분들이 약간 이제 큰 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선보 펀드들이 AI 스타트업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지분 투자를 하고 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들이 기본적으로 뭐 몇십억 단위 이상은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AI 관련된 테마 주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AI나 로봇 테마를 가진 것들이 IPO 할 때 그건 거의 흥행 보증수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도 이 AI의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리처드 장이 얘기한 게 AI 없이는 어느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비즈니스가 테크 영역이 아니더라도 AI를 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AI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기업의 밸류에이션 할 때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사실 AI가 한 끗 차이로 파괴적인 혁신을 낳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엄청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을 볼 때 이 기업이 AI를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AI,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약간 좀 큰 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보통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이제 시드머니, 처음에 기업이 설립되면 이제 각종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시리즈 A, B, C, D 뭐 이렇게 가다가 프리 IPO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상장 직전이고 네. IPO 하면서 이제 엑시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 이제 이 얼리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뭐 시드머니나 시리즈 A 이런 데들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 스타트업이 커서 유니콘을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거고, 중간에 데스벨을 만나서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면 싸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 시리즈 뭐 D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자리를 좀 잡은 상태니까 유동되면 리스크는 적지만 또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네. 왜냐면 기업 원금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투자할 때는 얼리 스테이지부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의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나서 유니콘 되기까지 시간이 뭐 한 3, 4년 걸렸다, 과거에는. 그렇다면 AI는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레이트 스테이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AI가 어쨌든 얼리 투자 스테이지부터 투자하는 곳들이 생겨야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성장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네. AI 투자를 할 때 AI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업 밸류 이제 판단할 때 꼭 따져봐야 하는 요소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많이 이제 수익을 내면 좋은데 뭐 기업 입장에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AI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AI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들 보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단 가입자들 모으잖아요. 그리고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됐고 이 서비스에 약간 중독이 됐을 때, 이 서비스 없이 못 살아갈 때 이제 유료화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AI는 초기 단계부터 유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리처드 장하고 같이 오셨던 그 임원분 서머킴이라는 분이 그 여러 가지 AI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 여러 가지 앱을 좀 이제 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 그 워킹맘인데 이 AI가 주는 여러 가지 편익들을 이제 시연해 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계속 알람을 주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워킹모이션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뭐 15달러 뭐 이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 앱을 유료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빨리 클 수 있다라는 거에 좀 확신이 좀 들었고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점을 봐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AI는 기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기술을 쓸 때 얼마나 편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UX라고 부르거든요. User Experience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쓰기 편해서 얼마나 활용성이 있고 또 얼마나 사람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봤을 때 편했고 내가 써봤을 때 아,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좀 편해졌다. 좀 여유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돈을 주고 쓰기 때문에 그 UX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서 UX를 조금 이제 도외시하거나 이런 기업보다는 UX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한테 좀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살펴주신 이야기 중에 그 결국에 그러면 한국의 AI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필요성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선제돼야 된다? 그렇죠. 사실 그 말씀이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워낙 이제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적인 지원이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간이 중심이어야 되고 UX 위주여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순수 기술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AI들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이제 민간에서 기술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 이게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이게 인류와 함께 갔을 때 어떤 식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조금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AI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시선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AI가 뭐 이제 GPT 나온 이후로는 이제 뭐 한 2년, 1년 조금 넘은 상태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근데 이루다라는 그 챗봇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그 페이스북 메신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의 정체성은 20대 대학생 여성인데 얘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대화형 이제 챗봇인데 얘한테 뭘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뭐 동성애에 대한 질문 던지면 굉장히 편향적인 이제 대답하고 그래서 뭐 성희롱, 뭐 성차별, 뭐 약간 이런 게 논란이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위반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이루다가 선보였을 때 굉장히 이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아, 예.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뭐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다 하고 한 2년 후에 이제 이루다 2.0을 이제 오픈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이 이제 챗 GPT가 이제 선보이면서 이게 조금 묻히긴 했었는데 그 이루다 케이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앱 중에 인공지능 앱 중에 워터마크 앱을 없애는 게 있어요. 이 워터마크라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네. 장치인 건데 이 지식재산권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거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거북이의 그 메인 보컬이죠. 저 이게 터틀맨.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8년에 안타깝게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2020년 엠넷에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터틀맨하고 같이 활동했던 여성 가수분 두 분하고 이 터틀맨을 AI로 구현을 했는데 2008년에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이분을 AI로 구현할 때 2020년에 그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태원 클래스였는데 거기 주제곡을 터틀맨이 부르는 장면을 이제 구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마이클 잭슨 이런 이제 뭐 유명한 가수들을 영상에서 추출해서 3D로 구현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 기획사에서 여러 연습생들을 뭐 자본을 투자해서 기르고 있잖아요. 이 연습생들이 이제 죽은 자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연습생들이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제 대상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팬덤도 있고 이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AI로 살리면 훨씬 더 이 연습생들보다는 이제 이 수익화하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딘이 25살에 교통사고 사망을 했잖아요. 아, 네. 근데 2019년부터 AI로 살려서 이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들이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약간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약 뭐 이게 뭐 모든 남성들의 약간 워너비 이제 아주 청초하고 고귀한 이제 네. 이미지인데 이분을 AI로 살려서 성인 영화에 출연시킨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라는 문제가 생기고 사자에 대한 명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퍼블리시티 그러니까 이 저작권 문제 이 죽은 분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네.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네. 예를 들어 엘빈 토플러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저서와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넣고 최근의 이슈를 넣으면 아 엘빈 토플러가 엘빈 토플러의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도 아 이게 그분의 지금 살아 있으면 정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네.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이게 로빈 윌리엄스는 이분 201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나의 디지털 유산을 25년간 금지해 달라. 이런 걸 유언장에 넣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예. 이런 여러 가지 AI의 상황이 기회이기도 한데 이게 또 윤리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AI 스타트업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서비스 출시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네. 그런 데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걸로 인한 논쟁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네.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막 이르던 사태 같은 거는 아예 2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못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로 서비스를 못해서 생긴 손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네.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도 사실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렇죠. 유럽 쪽에서는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문제들을 네. 보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또 뭐 디지털 서비스 이런 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행정명령을 했죠. AI 행정명령을 이제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부터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AI에 대한 규제를 신경을 써야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이루어지는 규제 동향 이런 것들에도 이제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좀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너무 이해관계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주로 하기 편한 뭐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되는 뭐 이제 선진국들의 규제 도입이 어떤지를 계속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이제 같이 좀 지원을 해주고 해야 이거를 사실 국내에서 내수로만은 이제 성공하기 힘드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 단계부터 네. 정부와 함께 이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투자 관점에서 AI 산업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권소연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